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이미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 역시 작년부터 3D 프린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느라 고생을 좀 했었지만 지금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래도 꽤 안정적인 3D 프린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노아이 TV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점, 또 그리고 경험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처음 접하시거나 현재 저와 같이 시행착오의 과정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3D 프린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 이것저것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엔 DIY라고 하죠. 저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 때문에 오래전부터 CNC 머신을 하나쯤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당시에는 CNC가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구입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 관련 특허가 공개됨에 따라서 CNC와 구조가 비슷한 3D 프린터가 활성화되었고요. 저렴한 가격의 프린터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CNC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리얼리티사의 엔더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이 모델을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출력물의 퀄리티가 좋아서 지금은 엔더3 한 대를 더 구매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은 엔더3보다 더 저렴한 모델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엔더3를 구매할 당시에도 A넷 A8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 모델 역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그런 모델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A8은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엔더3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엔더3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 대비 장단점을 말씀드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제가 엔더3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선 장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가성비 최고 수준의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라는 점도 저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저가형 프린터들이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출력물의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하는 프린터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퀄리티도 FDM 방식 프린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에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격을 생각해보면 출력할 수 있는 크기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에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튜닝 부품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단점이라면 제 경우에는 우선 배드였습니다. 초반에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필라멘트의 안착률이 떨어지면서 배드의 성능이 저하되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필라멘트 안착을 위해서 기본 배드 외에 여러 가지 배드를 교체해 보시면서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엔더3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몇몇 부품에 내구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필라멘트가 접촉하는 부분이 마모되는 걸 겪게 되실 거예요.
해당 부품 정도는 금속으로 제작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신기버스에서 튜닝 부품들을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여러 업체에서 튜닝 부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엔더3는 아주 충분히 만족스러운 프린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저렴한 금액으로 아주 훌륭한 도구 하나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품 디자이너나 공학계열 전공자들이라면 꿈꾸던 궁극의 도구를 갖게 된 느낌을 아실 거예요. 생각했던 웬만한 것들은 시제품으로 전부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공구가 있으면 뭔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타입이라서 생활 자체가 즐거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반면에 아쉽게도 3D 프린터는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도 완벽하진 않아요. 장점만큼 아쉬움도 많습니다. 우선 출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만들어지긴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기르다 보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린팅이 진행 중임을 까먹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출력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출력물의 내구성이 약해요. 처음에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구 자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스패너나 바이스 같은 것들 또는 관절들을 연결하기 위한 나사, 너트 등등 수많은 출력물들을 쏟아내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D 프린터로 만든 출력물은 큰 힘을 지탱해야 하는 부품이나 도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력된 도구나 부품을 사용하다 보면 힘을 못 이기고 파손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3D 프린터를 사용 중에 수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이 때때로 짜증을 유발하거나 멘붕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느긋함이 없다면 3D 프린팅의 세계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의 세계에 들어오신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도구는 없었다. 로봇인가 프린터인가. 하하, 역시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군요. 창피함을 뒤로하고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モノアイ TV